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의 이승훈입니다. 벌써 2020년도가 다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요? 1년 한 동안 너무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커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집합 금지가 걸려가지고 올 1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는 거는 참 좋은데 어떻게요? 이 수입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제가 새로운 걸 도전했지만 수업 없는 동안에 1년 동안 참 유튜브 촬영은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의견도 보내주시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이 1년을 저는 이 유튜브라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때요?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 2021년도에도 정말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제 또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피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연말이니까 2021년도에는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고 정상적인 우리 생활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은 기간 동안 또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저는 여러분께 물론 커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겠지만 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더 열심히 또 정보를 모으고 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어떤 시간을 보내시가지고 2021년도를 우리가 정말 즐겁게 맞이하자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겁고 정말 보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